헤이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자 오늘 11월 7일 장중 스팟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최근에 개인 일정 때문에 방송 아침 방송도 잘 못하고 방송을 원활하게 못하고 있는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거의 나오다시피 했다고 뉴스를 봤는데 예측대로 큰 이변은 없었다고 합니다 상원은 공화당이 수성을 하고 하원은 민주당이 다시 탈환했다 그 정도 뉴스 봤고요 자 11월 7일 8일 FOMC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우리나라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자 닥터K가 보고 있는 시장의 뷰는 여기 저항받을 자리에서 지금 저항을 비교적 양호하게 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4일 이상 오른 4일 정도 급등을 했고 낙폭과대에 의한 급등을 시연했고 자 아래꼬리 달면서 땡겨 올리는 모습들 그리고 20일 인근에서 지금 크게 처지지 않고 있는 모습은 양호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저항대에서 지금 10살이 넘어가고는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비교적 양호한 조정 보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코스피 0.34% 상승 그리고 코스닥 마이너스 0.17% 하락 자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현물에서 좀 들어와 줘야 되는데 마이너스 1309억 규모로 거래소 매도 나오고 있는 반면에 기관은 294억 매수 자 코스닥 양대 시장 메이저들 다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이 1089억 규모로 매도를 좀 강하게 하고 있고 선물은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아까 파악을 했는데요 외국인이 매수세 잡아주던 거 다시 하락으로 던져버리면서 지수 좀 묶어두고 있다 기관이 선물을 그래도 대규모 매수 해주고 있으니 지수 방어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지고 콜옵션 풋옵션 외국인이 다 매수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매도 했던 거 좀 걷어들이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프로그램 매수 현황 보시게 되면 프로그램 600억 규모로 코스피 마이너스고요 코스닥도 마이너스 한 80억 90억 규모로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시스는 0.53포인트 확인되고 있고요 자 이제 관심 종목군들 보게 되면 한 며칠 조정받았던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IT가 조금 다시 반등세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괜찮은 모습이에요 아직까지 뭐 매수에 가담하기엔 좀 부담스러운데 어쨌든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셀트리온 20일권에서 저항받고 있습니다 자 여기 똑같아요 모든 관점 똑같습니다 여기 20일을 얼마나 잘 돌파하느냐 24만원과 245,000원대를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느냐 그리고 조정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 비교적 양호하게 조정받고 있는데 밑으로 세게 안 쳐져야 돼요 그 기준은 5일선이라 볼 수 있겠죠 자 여기 적어도 23만 6천원 정도는 안 깨고 가능하면 24만 위로 강하게 땡겨서 끝내면 양호하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비슷한 권역이 있으니까요 그쵸? 다만 셀트리온 제약만 힘이 없어 최고 힘이 없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미약품 한미약품 일단은 21선 돌파하긴 했습니다 HLB가 여기 밑으로 처지지 않고 20, 60, 120에 강한 저항대를 지금 돌파 시도 넣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제가 보고 있는 바이오 중에서는 HLB가 그래도 가장 견조한 모습입니다 그래도 좀 많이 처지긴 했습니다만 240일 밑에 받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최고 견조한 모습이고 신라젠이 더 처졌기 때문에 별로예요 우리 다리님이 요거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올라가야 좋은데 그죠 여기서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가 진짜 중요합니다 나머지 바이오즈들 뭐 별로예요 별로입니다 하락폭이 너무 컸고 반등 나온 거 나와도 별로예요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HLB가 가장 모양 괜찮은 아직까지 안심할 정도는 아니고요 11만원대 갔다가 눌려주는 한 10만원대 정도가 오면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그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다 하락 추세 아주 급격한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접근할 만한 종목 없다 생각합니다.
이리저리 봐도 HLB가 최고 나아요. HLB는 여기를 돌파하고 나면 정배열로 다시 돌아서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창희님이 잘안 보이시네. HLB 가지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지금이야 뭐 근무 시간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죠? 자, 포트폴리오 가지고 있는 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지금 대략적으로 한 1.5% 정도 손실 구간인 것 같은데, 자, 조금만 잘 견뎌내면 별 문제 없다. 그리고 이 폭락 심하고 변동성 심한 장에서 마이너스 1.5 정도는 충분히 감내할 만한 정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SK 이노베이션이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기를 강하게 좀 돌파를 해야 되는데,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잘 밀리려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강한 상승도 잘못 나오고 있다. 그죠? 수급도 외국계 조금 매도 나오고 있고, 자, LGU 플러스는 15,000원 지지하면 견딜 만한 하다 말씀드렸고, 아직까지 15,000원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하게 반등 상 여기 16,000원 인근을 좀 반등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외국인이 매수세가 좀 잡히던 것이 외국인들이 좀 집중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물량을 그래도 기관이 좀 받아주는 형국이라서 그나마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닌데, 외국인 매수세가 조금 다시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SK텔레콤, 그 다음 KT 같이 강한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순환매적인 측면에서 한 여기 16,300원권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반등 나오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NC소프트 전고점 인근에서 적당히 챙기자 그랬고, 다 던지자 소리는 안 했는데, 나머지는 알아서 융통성 있게 했으면 됐겠죠. 한 8% 9% 정도 수익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GS 홈쇼핑이 상당히 애먹이고 있는데요. 자, 강한 반등세 좀 나와서 빨리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정도 상황이고, 남북 경협 오늘 강한 또 하락세 있네요. 야, 건설주가 별로예요. 별로입니다. 건설주는 삼성 엔지니어링을 관심 있게 보고 있다. 우리 엔터테인먼트주도 강하게 또 다시 대밀리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바이오도 혼조세, 그리고 남북 경협 하락세 커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주도 많이 밀리고 있고, 비교적 시총 상위 종목들이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에는 시총 상위 IT 시총 상위를 붙들어 놓고, 붙들어 놨다는 것은 사준다는 뜻이죠. 그 다음 자동차 조선, 자, 약세고 며칠 동안 3, 4일 동안 많이 약세 흐름이었던 오늘 통신주를 상승을 좀 시키려고 하는 모습이고, 자, 약세 업종인 철강 그대로 약세 유지되고 있고요. 자, 화학주도 조금 비교적 약세입니다. 그리고 증권주 좀 강세, 그리고 내수 유통 관련해서 좀 강세 보이고 있네요. 오리온 9%. 자, 오신 분들 반갑고요. 시간이 지금 공식적인 방송 시간이 아닌데 그래도 좀 많이 들어오셨네. 43분요. 양이야, 밥은 먹었다. 밥은 먹었고. 자, 어쨌든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이 드는 요즘입니다. 1박 2일 강연에 바로 직후에 감동적이었는데, 그 감동이 교통사고가 직결될 뻔한 상황으로 이어지면서 또 많은 생각이 좀 있었고요. 제가 아직도 해야 될 일이 좀더 남았나, 이런 생각도 많이 가졌고, 또 결속력 있는 우리 팀원들 보니까 많이 여러 가지로 찡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저도 빨리 제 문제 깔끔하게 해결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께 또좀 도움될 수 있는 사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제 생각이고요. 자, 잠깐만, 이게 지 마음대로 바뀌었네요. 참. 상승 추세 유지하지 못하고 여기 깨지면 안 되는데, 지금 흔들흔들 하고 있습니다. GS 홈쇼핑 뭡니까? 야, 지금 밤대로 움직여요, 이거 진짜. 와, 제가 들어갔던 1년 반 동안, 1년 8개월 동안 방송하면서 들어갔던 잡주 중에 잡주입니다, 이게.
다음부터 고스닥 진짜 안 해요. 웬만하면 안 합니다. 자, LG유 플러스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 NC소프트 뭐 지지권에서 지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다들 청산 잘 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1.5포인트, 1.5% 정도 포트폴리오 손실인 것 같은데 선방했다 닥터킹 생각하겠습니다. 자, 중국 0.26% 상승 중인데 여기 60일권에서 크게 밀리지 않고, 우리 조건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반등은 강하게, 이렇게 저항대에서 조정은 이렇게 옆으로 슬슬 기면서 약하게, 그리고 재반등할 때 강하게, 그것이 나오면 양호하니까요. 현재 상황에서는 좀 흔들림은 있는데 크게 우려할 바 아닌 것 같고, 환율이 밑으로 좀 처지려고 하고 있어요. 굿입니다. 밑으로 더 처지면 좋아요. 1100원대까지로 밀려버리면 더 좋겠다. 그리고 지금 흔들흔들 할 수밖에 없어. 내일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프리미엄 죽여야 되거든요. 여기 보이십니까? 양쪽 다 거의 마이너스죠. 풋옵션 무조건 마이너스고, 그죠? 콜옵션도 영향가 없어요. 거의 마이너스입니다, 그죠? 여기 보십시오, 그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 다 마이너스다. 여기가 등가격이거든요, 그죠? 콜도 마이너스, 풋도 마이너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1번 눌러 이해이야. 상승했다가 빠졌다 왔다 갔다 하면서 양쪽 프리미엄 다 죽이는 그런 모습이다. 내일 옵션 만기일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딜레이가 있습니까? 이제 일본 언론에 한참 걸리네, 딜레이가. 그래서 상당히 변동성도 심하고, 아마 불확실성이 중간 선거에 대한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 같고, 내일 되면요. 내일 옵션 만기일 지나고 나면 방향을 예를 들어서 위로 튼다면, 자뭐 그래도 기술적 반등이든 아니면 뭐 그죠? 그걸 굳이 명명하지 않더라도 위로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가능성 충분히 있다. 상당한 변곡점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해외 선물, 미국 다우존스 선물 플러스 0.34%로 추가 상승 중이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선물도 0.51%로 자 저항들을 뛰어넘는 형국이고, 다우는 벌써 뛰어넘었고, 그죠? 그래서 미국 시장도 별로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반등 중인 시장에서 특징적으로 낙폭 과대에 집중적으로 매수세가 돌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가 플러스권으로 유지가 잘 안되고 있었는데, 자 시장 턴하고 본격적으로 좀 상방으로 반등 시도 넣을 때 닥터K도 1달락 마무리 지어놓고 여러분들한테 또 좀 더 도움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변동성 심한 장세에서 방망이 짧게 잡으시고, 큰 욕심 부리지 마시고, 지지해서 사고 저항해서 팔고, 수익은 잘 챙기고, 손절은 미련 없이 과감하게, 그리고 수급과 시장을 우선시하면서 성토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방송 안내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이번 주 정도는 이 상태 어느 정도 유지되지 않을까. 그리고 방송할 때는 온에어 시그널 들을 테니까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안 누르시고 계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닥터K 생방송 없더라도 공부할 내용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주식 생초보 탈출 팁부터 해서 주식 기초 강의, 여러분들 도움되는 강의 많이 있으니까요. 주변 지인들한테도 좀 추천도 해주시고요. 자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해보시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네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수고 많았고, 전 또 열심히 또 일해야 됩니다. 나중에 또 뵙죠. 바이바이.